개인 투자도 삼성전자는 이제 좀 재미없다. 좀 떠나고 있잖아요. 그럼 지점장님 말씀하신 사람들이 무관심일 때 좀 걷어들여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자꾸 얘기를 자꾸 노출시키면 저는 이제 업계에서 매장될 수도 있는데 참. 네. 자,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종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시장에 관련된 질문이 몇 개 있었는데 다 스킵하도록 하고 이제 바로 종목으로 좀 가보면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점장님한테 지금 싼 종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 물어보세요. 뭔데요? 종목보다 제가 업종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업종까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는 업종들이 좋아요. 네. 여행업종 같은 거 너무 비싸요, 지금. 아, 여행업종 너무 비싼가요? 너무 비싸요. 깜놀했어요. 아니, 언제 여행 언제 가실 거예요? 뭐, 내년쯤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올해 주가는 이미 옛날 고점을 다 뚫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비싸요. 이거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배터리는, 네. 배터리는 많이 걱정이 많습니다. 네. 배터리는 증가하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네.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기 시작해서 업체 간에. 네. CATL 튀어나오죠. 여기 튀어나오 네. 저기, 내재화는 신경 안 쓰셨대요. 네. 내재화 아직 멀었고 그 자동차 회사들이 하겠다는 건 뭔 그렇죠. 얘기예요.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지들끼리 지금 싸움이 너무 심하게 붙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네. 애플이 자꾸 LFP 쓰겠다는 게 그게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그러나 매출과 이익은 늘 건데 네. 문제는 너무 작년에 뜨거웠던 게 그게 조금 문제예요. 그런 측면에 걱정이 좀 있고요. 반면에 자동차. 자동차. 오늘 여기 오는 날도 상당히 많이 주가가 좋았는데 자동차는 수출입 동향 네. 살펴보면 지금 네, 수출 중에서 계속해서 거의 탑이 나와요. 수출 증가율 탑이 나와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점유율도 과거 고점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 보는 것은 원엔 환율이 썩 자동차 회사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2000년대는 경쟁 상대도 안 됐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서드카, 미국의 서드카 한 번 사다 버리는 우리 중국산 하듯이 애들 첫 차로 해줬다가 적당히 타다 버릴 그런 차 아니면 1번 엔진을 갖다 쓰니까 그래 엔진은 괜찮겠네 하고 갖다 쓰는 차 그게 한국차였어요. 정말 유감스럽게도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제가 저희 채널은 이제 외국 미국에서 고객들이 좀 고객인다 구독자들이 좀 있는데 네. 댓글 좀 달라고 해서 이렇게 댓글들 읽어보면 미국 그 렌터카 주차장에 네. 한국차가 더 빨리 없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차를 빌려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 네. 먼저 빌려가고 일본차보다 네. 뭐 빨리 빌려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네.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 그래서 일본 업체들을 상당히 지금 치고 들어간다는 거. 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천지개벽 수준입니다. 20년 전에 비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수출 증가율이 빵빵빵빵 터지잖아요. 근데 거기다 하나 옵션이 더 있잖아요. 전기차. 네. 전기차가 이게 기여를 하지 못해요. 아마 내년까지도 기여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테슬라의 입장에서도 봤지만 점유율을 얼마나 빨리 캐치업하느냐. 전기차의 차기 주자로 등극을 하느냐 여부는 매우 중요해요. 네. 그 옵션이 지금 살아있어요. 현대차 그룹이. 네. 현대기아차 모두. 그래서 본질적인 내연 기간에서의 상황들이 나쁘지 않고 그 다음 옵션이 살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옵션이 없으면은 이 정도 가격이 비싸지 옛날 고점 수준인데 뭐 충분히 비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옵션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이 없던 옵션이잖아요. 테슬라를 만들었던 그 옵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테슬라하고 1대1 대응은 안 합니다. 그 비교는 안 합니다. 급 차이는 많이 나요. 테슬라 공부를 해보면 테슬라가 몇 단계 더 앞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테슬라를 따라잡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네. 테슬라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물량을 못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이 비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제 전기차를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열었어요. 그런 상황이라 그 옵션이 살아있어서 자동차 업종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근데 화학주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선별 잘 하셔야 됩니다. 화학주들은 오른 놈들은 이미 가격이 상당히 오른 놈들은 그냥 그렇고요. 아직 현저하게 싼 놈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이제 부분적으로 발췌를 잘 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음식료도 좀 올랐어요. 네. 그러나 음식료는 아직 먹을 게 있습니다. 음식료라 먹을 게 아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좀 남아있어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네.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네. 음식료 업종 중에서 잘 골라보시면 여기는 조금 많네요. 음식료는 후보군들이 아 많아요. 후보군들이 조금 오르긴 올랐어. 네네. 오르긴 올랐어. 근데 참고로 저는 남들보다 한 반보나 한보 정도만 앞서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 개인적으로 음식료는 충분히 다 못 잡았어요.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미 좀 랠리를 뽑고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은 너 팔래 이러면 팔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남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바닥은 아니에요. 네. 바닥에서는 조금 올라갔고 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IT죠. IT. 네, 이제 IT의 시대가 다시 오는 거죠. 6월 달이잖아요. 6월과 IT는 뭐죠? 추수감사절이 오잖아요. 추수감사절에 선물할 제품은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부품 회사들이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애플의 밸류체인들 보셔야 되고요. 네. 네. 이제 삼성전자도 3분기에 나올 제품들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네. 뭐 폴더폰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해준다면. 네. 괜찮으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디어 기다리던 3분기면 나오게 될 네. 인텔의 10나노 수준의 제온. 그러니까 그 어디야. 그걸 서버용 칩이 드디어 나와주느냐. 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네. 드디어 DDR5를 납품할 것이냐. DDR5 메모리를 네. 납품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결정되는 하반기가 와요. 근데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IT 조금 많이 포진돼 있어요. 네. 요즘 IT 얘기하는 사람 많으신가? 없죠. 아니,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좋은 거죠.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그래서 제가 김작가 TV 할 때 지난번에 뭐 CMO 회사 뭐 저쪽을 네. 한번 팁을 드리고 갔었죠. 네, 맞아요. 저희 채널에서 융단 폭격 맞았어요. 왜요? 왜 남의 채널 가서 얘기하고 자기 자식 들으면 버리고 뭐 하는 짓이냐. 거기서 얘기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아, 네. 왜냐면은 저 이런 거 했다가 운영 하는 네, 사람은 네. 종목 얘기를 못해요. 아, 그쵸, 그쵸. 남부지검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항상 조심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여하튼. 네. 이제 다음 바턴으로 오늘은 네. 전기전자 네. 잘 보자. 그리고 OLED도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다. 네. 애플을 잘 봐라. 애플의 그 생산 주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IT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주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IT의 때가 오고 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OLED 쪽에 포진시켜 놓은 것들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앞단이 좋아요 지금. 네. 앞단이 엄청. 그러니까 삼성전자, TSMC 뭐 이렇게 진짜 뭐 말이 조지 조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엄청 큰 돈이죠. 한국의 주식으로 1조 이상 자산가들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대주주 그 몇 명 빼고. 거의 없어요. 대주주 빼고요? 거의 없겠죠. 그거 대주주도 삼성전자 뭐 이런 대주주 빼고 네. 거의 없어요. 네. 그렇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걸 수십조씩 넣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큰 돈인데 네. 그 돈을 넣어서 뭘 할 거예요? 공장을 짓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장 건물이 없는 게 아니고 공장에 라인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라인 갈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라인과 관련된 기업들이 좋죠. 이미 좋았어요.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뭐 이런 네. 회사들 좋죠. 그 앞단에 있는 회사들이 장비 회사들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의 장비 회사들은 그렇게 걸출한 장비 회사들은 없으니까 네. 그게 좀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많이 투자한다면 반도체에서는 지금은 장비 업체들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TSMC, 하이닉스는 돈을 쓰는 입장이잖아요. 네. 돈을 걷어들인 입장이고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은 네. 인텔의 행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인텔이 정말 답답한 인텔이 도대체 언제 저걸 만들어줄 것이냐. 만들어준다면 네. 같이 따라 메모리 비저기 그 시스템 반도체에 따라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워낙 큰 종목이니까 제가 좀 추가적으로 여쭤봐도 되나요? 그럼요. 네. 삼성전자 증권사들에서 하향 목표 주가를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네. 13만 원 목표 주가에 9만 원까지 떨어졌던가? 어쨌든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1월 달에 열광했었잖아요. 네. 지은장님도 그렇게 줄 하향 목표 주가 내린 게 맞다고 보시는지,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도 삼성전자는 이제 좀 재미없다. 좀 떠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은장님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무관심일 때 좀 거둬들여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좀.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 이렇게 자꾸 얘기를 자꾸 노출시키면 저는 이제 업계에서 매장될 수도 있는데 참 네. 문제인데 그렇게 하향 나오니까
이제 다올 때까지 다 왔구나. 아, 조금만 더 하향 조금 더 나와봐. 이제 때가 됐네. 이런 느낌 들어요. 분명히 저는 혹시 저를 오랫동안 추적하고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전 반도체는 계속해서 3분기 얘기를 드렸어요. 그 보니까 인텔이 안 만들어주면 폭발적으로 메모리 판매가 좀 그래요. 메모리라는 게 뭡니까? 메모리 혼자서 작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메모리 혼자 작동하는 건 USB 메모리밖에 없지. 그거 뭐 팔아봐야 뭐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결국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옆에서 붙이는 DRAM과 NAND 이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치고 나가줘야 더 좋은 제품. 그래서 얘네 걸로 CPU를 바꿔줬을 때, 아, 그건 메모리도 같이 바꿔야지. 이 그림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분기를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는 점점 때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제 3분기 중후반에 정말로 인텔이, 10나노 기반의 제온 프로세서라고 하는 그 서버용 프로세서를 제대로 만들어줘서 공급을 해서, 보통 교체하는 데한 3, 4년 걸릴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저기 뭐야. 데이터 센터들이. 그러니까 그것들 기존에 있던 것도 바꿔야 되고 새로 하는 건다 이거 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2000 그때 17년, 18, 16, 17, 18년에 메모리 업체들이 쇼크를 많이 먹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수요인가? 뭐 물론 비트코인 관련 수요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설비 증설 왕창 때려 박아가지고 19년부터 장기 침체를 맞지 않았습니까? 18년부터인가? 예. 네. 안 좋았어요. 계속 안 좋았거든요. 메모리 업체들이. 그러다 이제 다시 온 건데, 지금 이제 설비 증설하고 이제 나오는 건데, 요 공급이 과잉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마 내년도 후반쯤이나 이렇게 또될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세게 당했기 때문에 설비 증설을 굉장히 느리게 느리게 계속 버티고 안 하다가 이제 막 지금 올해부터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나오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요 앞단에 요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휴대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삼성이 인정할 회사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휴대폰 방어를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어려운 국면에서 중국 친구들이 예전처럼 삼성을 안 쓰네. 그리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의 그 차별화가 너무 많이 떨어졌네. 그리고 화웨이 같은 애들이 너무 치고 들어왔네. 또 하나 카메라 포지션 잘 잡았네. 이래서 삼성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삼성은 이익을 쥐어짜는 능력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진짜. 이번에도 진짜 휴대폰 쪽에서도 이익을 잘 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대단한 회사고 강한 회사라서 한번 이런 굴곡들을 잘 지나고 나면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건 이제 올해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진해질 것이다. 어떤 향기, 그 성공할 수 있는 향기는. 그리고 1월달에 조금 너무 흥분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많은데 모이면 안 되고, 흥분한데 같이 뛰어들면 제밥 된다. 예. 근데 이제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휴대폰만 조금만 더 좋아지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아주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휴대폰 회복이 덜 되면서 좋아지면은, 조금 제한적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좀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 같은 그림이네요. 휴대폰이 선전을 해준다면, 네. 자, 그럼 다른 섹터 중에 또 인터넷은요? 인터넷, 카카오, 네이버? 네, 카카오, 네이버, 워낙 시가총액 지금 네이버가 3위더라고요. 네, 저, 카카오가 5위예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김작가 TV가 처음에 유튜브 영상 시작할 때 카카오가 20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네.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죠. 그리고, 과점적 지휘자. 인거 분명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 비즈니스의 그 영역을 더 넓힐 것도 거의 확실하죠. 그래서 가격도 높지요. 네,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재지짐 하실 분들은. 가격은 지금 높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익 규모가 훨씬 더 커지든가, 가격이 떨어지든가, 새롭게 진입할 거는.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떨어지는 거 감안해서 그냥 들고 가신다면, 이런 정도의 계속 비즈니스 확장이라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필요한 거예요. 꽤긴 기간. 숨고르기 끝나면, 현재의 확장 속도로 계속 확장한다면 다시 좋아지겠죠. 예. 근데 이미 한번 오른 거예요. 올랐으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더없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좋지만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기 주가도 좋죠. 때문에. 이미 그래도 주가도 좋아요. 그렇죠. 끝. 주가도 좋고, 사업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긴 좀 곤란하다. 가격의 매력이 생겨주면 좋겠죠. 네.
이미 뭐 그쵸. 연예인으로 따지면은 뭐 조인성, 네. 정우성, 탑스타 됐죠. 어, 이미 그 더 높은 사람 없나? 원빈? 아, 제가 잘 몰랐어. 다 비슷한. 아 거의 뭐 너무 잘생긴 분들이. 아 HUT래 자꾸. HUT. 아니 도대체 야 저기. 아니 그, H.O.T 비하하는 게 아니라 뭐, 너무 이제 옛날 BTS급이잖아요. 아, 이미 BTS급이잖아요. 네. 네. BTS 우리가 항상 걱정하잖아요. 군대 가면 어떡하지? 네. 아,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거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H.O.T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제 아까 네. 여행 쪽이 안 좋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연결된 여행 쪽이 안 좋다가 아니라 여행 쪽이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하셨으니까 네. 당연히 연결된 뭐 항공이라든가 네. 호텔도 다 비슷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쪽은 근데 그나마는 여행보다는 들어 올랐어요. 그래서 공간은 좀 있고 항공주들은 구조조정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살아남는 애들이 더 많이 가져갈 것이다. 네, 롯데제과가 주가 폭등했던 것은 해태제과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네. 진짜 어렵거든요, 항공사들. 네. 거의 뭐 지금 자본금 다 커.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금을 까먹으니까 매일같이 자본금을 까먹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는 친구들은 되게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행 항공 이쪽 여태 보면 보복 소비잖아요. 그렇죠. 같은 보복 소비 카테고리를 할 수 있는 그 백화점 쪽은 백화점도 네 유통도 싼 기업들이 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도 개인적으로는 이미 좀 올랐지만 네. 공간은 더 있다.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은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 네. 라고 생각이 되죠. 네. 똑같습니다. 아까 그 저쪽 화학 또는 음식료? 네. 이쪽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주는 뭐 만년 싸니까. 네. 현재가 유지가. 저는 오히려 카카오뱅크가 상장되고 나면 은행주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아, 왜요? 카카오뱅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사람들이. 은행은 전반, 원래가 규제 산업입니다. 네. 정해져 있어요. 네네. 이자는 얼마, 비율은 얼마, 얼만큼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 그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딴 데로 대출을 옮겨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갚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갚을 돈이 그냥 갑자기 생기나? 잘 안 생기죠? 네. 대환대출 뭐 이런 게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용하기도 그것도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의 주요 수익원은 대출이지 않습니까? 네. 대출이 옮겨지지 않아요, 쉽게.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항상 꾸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속에서는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레벨업이 되는데 네. 은행주는 이익 대비 주가의 수준이 네. 상당히 낮구나. 그러니까 아직 공간이 있겠구나 하고 네. 쉬다가 인식되면 올라갔다가 한번 올라갔다 또 쉬다가 또 인식되면 또 올라갔다가 아마 이런 궤적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뭐 대선도 있고 그렇고 해서 뭐 요즘에 사실 공급 부족이라고 해서 올해 초부터 뭐 건설 섹터를 좋게 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좀 오르게 됐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언제 팔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네. 수익 많이 났어요. 너무 많이 났어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네. 예.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뭐 싸긴 싸요. 싸긴 싸니까는 네. 잘 못 팔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일부 판 부분도 있고, 근데 뭐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영업을 다 앞으로 잘하면 좋아지겠죠. 네. 그건 이제 그 이익단의 흐름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비싸진 않아요. 비싸진 않아요. 싸요, 싸긴 싸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네. 안 비싸더라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번에 뭐 대우건설이나 이런 것들 네. 인수 가격들 올라오는 거 보면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네. 물론 보통은 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긴 하지만 꽤 높은 가격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건설업은 정말 오랫동안 뭐라 그럴까 쩌리로 오랫동안 있어서 네. 공간은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년 대선 열리거나 하면 이제 뭐 그다음 총선이든 이게 공약 발표든 계속 대선 토론회도 계속 열리면.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런 식의 코멘트나 이런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정보들은 재료들은 호재로 좀 작용하겠죠,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네. 근데 뭐 별로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는 입장이라서. 왜요? 그런 거 어떻게 다 맞춰서 갑니까? 뭐 무슨 클레이 사격도 아니고 어떻게 움직이는 표정물 다 맞추고 가겠어요. 포기할 건 포기하는 거예요. 네. 아, 그거 어떻게 다 맞춰요? 오히려 네. 과감하게 못 맞추는 건 포기하고.
아니 또 훨씬 더 쉬운 이익 대비 주가가 있는데 뭐 네. 이익 대비 주가 보는 게 훨씬 편하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네. 구체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어떤 타겟을 내가 잡겠다? 네. 클레이 사격이에요. 그냥 뭐 정지돼 있는 목표를 맞추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엔터 쪽은요? 엔터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기대하는 업종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잘 인정을 못 받아요. 네.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부터 네. IP를 그냥 연예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한 회사들 네. 그다음에 그 뭐 게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오락을 만드는 회사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데 네. 이상하게 평가를 못 받아요. 그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밑뚜껑이 좀 닫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외 진출권 그다음에 네. 뭐 중국 진출권 이런 쪽 뚜껑이 좀 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중국 시장도 계속 조금씩 그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점검을 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거는 뭐냐면 중국의 주가가 많이 비쌉니다. 국유기업들, 그러니까 석유 관련이나 뭐 이런 네. 은행 뭐 네. 이런 쪽 빼고는 우리나라보다 보통 두 배에서 세 배, 다섯 배 이렇게 비싸요. 웬만한 주식들 그 이익 대비 주가가 50배, 80배 막 이래요. 네.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네. 초코파이 팔아갖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중국에 판다 그래서 네. 저희 입장에서 좀 황당했죠. 초코파이가 뭐 얼마나 경쟁력이 있다고 유사품은 곧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왜 그런 거 봤더니 중국에서 초코파이를 많이 파니까 중국 기업 취급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 멀티플을 받는 거예요. 네. 이 점이 되게 중요해요. 왜 게임 업체 같은 게 막혔느냐. 네. 중국에서 판호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성이 닫힌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나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리고 청소년은 계속 줄지 않습니까? 계속 퍼져는 나가지만 한번 게임했던 사람이 나이 먹어도 계속 게임을 하긴 하지만 공급되는 인구의 양이 계속 줄잖아요. 네, 계속 주니까 한국 시장만 봐가지고는 시장이 커지긴 커지는데 그 매출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 성장이 일정 부분 닫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판도는 바뀌겠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CJ E&M이나 이런 회사들이 드디어 이제 미국 드라마 미드를 만들기도 계약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되는 업종이 이쪽이네요. 그리고 아까 그 HOT 사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네. 제가 이쪽이 조금 둔해요. 둔해.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엔터 쪽이. 네, 엔터 쪽은 한국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데거든요. 네. 근데 그 멀티플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만큼 좀 소외받았으니까. 아니,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전체 그 소위 말하는 배수 있잖아요. 네. 한국의 평균 PER 이런 것들을 대보면 네. 싼 회사는 아니에요. 또. 싼 업종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밑뚜껑이 닫히니까 네. 또 못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게임이 대표적인 업종이고.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게임 업종이 중국에 다시 판매를 하고 막 이렇게 되어진다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판호도 못 받은 것도 있지만은 PC방 업무 시간 네. 받고 뭐 이러면서 확장성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 사이에 중국 업체들이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요. 텐센트는 완전 문어 중에서도 발이 50개 달린 문어예요. 관여 안 하는 사업이 없어요. 네. 예. 온라인자가 뜨면 다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세계적인 회사가, 네. 너무나 큰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흡수하는 거죠. 진공청소기처럼. 네. 웬만한 회사 그냥 다 사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럼 조선해운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공간이 있죠. 공간이 있어요. 네. 네, 공간이 있고 본격적으로 상선 회사들이 발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발주가 시작이 됐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공급력이 걸려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네. 특별히 이쪽 선사들의 공급력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막 수십 척씩 발주가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계속 상선 발주만 나오고 교체 수요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LNG 관련 선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보다 별로 많이 안 나오는데 네. 만약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면 기회 부분이 한 번 더 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선만 팔아가지고는
마진이 좀 덜 하거든요. 네. 다른 조금 특수한 배들을 많이, LNG 운반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유가가 올라가지고, 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뭐 비싸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게임은 가볍게 좀 얘기해 주셨으니까 패스하고, 남은 거 하나, 의류는요? 의류는 일부 기회가 있죠. 이미 몇몇 업체들이 조금 오르고 있으니까요. 네. 의류는 기회가 있는데, 이게 의류는 딱 판세가 갈라지는데 좋은 업체들은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네. 떨어지지 않았고 이미 다 올랐어요. 네. 예를 들어 골프 어쩌고 저쩌고 를 하는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회사 굉장히 좋아요. 이미. 네. 모자 만드는 회사 어떤 어떤 회사 이런 회사들 굉장히 좋고, 근데 작은 회사들은 또 너무 작아서 투자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 있는데 만약에 보복 소비가 이루어져서 의류 매출이 다시 늘어나게 된다면 기회는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제가 여쭤본 섹터가 총 15가지 정도로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인터넷, 자동차, 게임주, 그다음에 조선해운, 뭐 건설, 은행, 항공, 호텔, 레저, 그다음에 음식료, 그다음에 엔터, 백화점, 뭐 의류였는데, 그럼 이제 이 14가지, 15가지 중에서 가장 좀 좋게 보시는 건, 여러 가지를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 앞서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언급을 구체적으로 안 하신 IT. IT. 자, 하반기 역시 IT 시대예요. 네, IT다. 그리고 한국은 IT가 포진이 가장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IT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에서, 한국 투자에 있어서는. 네. IT의 시대가 오고 있다. 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는 IT의 시절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섹터는 종목이 아니니까, 이 섹터는, 좀, 웬만하면 지금 이제부터는 좀 쳐다보지 말자, 당분간은. 있나요? 여행업 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행. 여행업 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배터리도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배터리. 네. 이쪽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더 조심하자. 배터리는 오히려 그 납품하는 회사들 중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량은 분명히 늘어요. 네. 물량은 분명히 늡니다. 그러니까 그 납품하는 회사들 중에 이익 증가가 되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예. 이미 오른 회사들 말고. 이미 오른 회사들. 예, 이미 오른 회사들은 이미 그걸 반영한 거니까. 그래서 그쪽은 조금, 별로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입니다.